자, 재빈이, 뒤에 8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죠? 저게 뭔지 묻고 답하기. 네, 그래서 무엇인지 묻고 답하기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 복화였군요, 미안. 지난 시간에 했던 지금 아주 거네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네, 놀랄 것까지. 자, 그래서 뭔지 묻고 답하기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That's a circle. 오케이. That's a circle. 자, 그러면 일단 전에 얘기했던 거. 네, 일단 that's는 뭐의 줄임말? That is. 오케이. So that is a circl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저것은 동그라미이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비다 중에서 있다. 아 아니 동그라미 이다 있다 이다. 이다죠. 그러잖아 얘는 왜 써야 되죠? 몇 개인지 알아보려고. 영어 표현에서 셀수 있는데 한 개면 셀수 있는 게한 개라고 꼭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죠. 만약에 저것은 물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까? That's water. That's water. 이번에 쓸까요 말까요? 안 써요. 쓰면 안 되죠. 워러하고 서클의 공통점은 둘다 어떤 시 아니 둘다 이름시 이름씨인데 워러는 셀 수가 없어요. 없고 서클은 셀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겠죠? 네. 됐습니까? That은 여기 나와 있듯이 뜻이 저것은 저것이란 뜻이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This는 뜻이 뭐고? 이것 이것이란 뜻이고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오케이. 그래서 얘둘다 암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이. 이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저것들도 있죠. 그러면 또 이것들도 있을 거고요. 오케이. 저것들은 뭐 였는지 기억납니까? 도스 오, 똑똑해요. 도즈. 이것들은 디스 오, 디즈. 됐습니까? 네 도즈하고 디즈도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죠. 네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오케이 오, 지금까지 이거 가르쳐준 학생 중에 제일 빨리 익혔어요. 네 오케이. 만약에 동그라미가 여러 개 멀리에 있는 느낌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까? 네? 그러면? 동그라미가 멀리 여러 개 있으면 그때는 뭐라고 말했어야 될까? Those are 오, those are suckers. 서, 오, 그렇죠. 와우, 그렇죠. 우리 영어가 뭔가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했지. 맞습니까? 얘는 they are circles. 얘는 it is a circle. 오, 이제 마지막 질문. 헤이. 이제부터 요거 다 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쑥쑥 지나갈 거야. 서클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What's that? 그렇죠. What is that?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What is 줄였으면 What? what가 되죠. What's that? 저거 뭐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쭉 가겠습니다.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네,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 어휘들을 익히란 말이죠. That's a rectangle. That's a rectangle. That's a rectangle. 네. That's a star. That's a star. That's a star. star는 어떤 뭐 우주에 있는 뭔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모양의 이름이기도 해요. 네. That's a pizza. 네, that's 디. That's a pizza. 오케이. That's a pizza. 이번에는 음식이 갑자기 나오네요. 모양이 나오다가. That's soup. 얘는 왜 어가 없지? 액체라서 쓸수 그렇죠. 없어. soup는 누구하고 똑같은 Water. 이유로 water, milk, juice 이런 것들 똑같은 이유로 어를 쓸 수가 없겠죠. 이름씩도 셀수 없으니까. That's a cookie. That's a cookie. That's a cookie.
That's soda. That's soda. 그렇죠. 이것도 셀 수가 없네요. 그나저나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속하는 건 뭐가 있나요? 소다, 알코올 이런 것들이죠. 뭘까요? 시더. 사이더. 사이더. 사이다.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들은 소다라고 하고 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예요? unhealthy. 그렇죠. 배운 적 있죠? 네. 오케이. 수고. 자, 수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